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불금을 맞이해서 오늘 또 이렇게 한잔 먹방. 오늘은 대게 튀김. 요거 이제 다 마트에서 사온 거예요. 사와서 지금 나왔고, 대게 다리살을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만들었대요. 대게 튀김. 요거는 떡갈비, 치즈 바베큐 떡갈비. 요거는 강정 왕꼬치, 닭강정 왕꼬치. 그다음에 요거는 허니버터 오징어, 요거는 닭다리입니다. 후라이드 닭다리 소맥이고요. 요거는 소스 신삥입니다. 쇽. 하인즈가 맛이 좀더 깊어. 마요네즈. 허니버터 오징어 8천 몇백 원인가? 케마, 케찹마요. 저는 하인즈 요 마요네즈는 처음 먹어봐요. 하인즈 마요네즈는 처음 먹어봐요. 요거는 이제 먹을 때 새우에다가 싹 뿌리면서 먹을게요. 오유씨. 케찹은 떡갈비에. 하나는,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네. 좋습니다. 떡갈비가 제일 궁금하니까 떡갈비부터 한번 살짝 맛을 보고. 아, 이거 떡갈비 진짜 치즈가 안에 딱 박혀 있네. 야옹 누나 어서 와요. 두툼하니 햄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나요. 가격도 꽤 비싸요, 이거. 한 덩이에 4,000원이면 마트가 치고는 비싼 거지. 야, 햄 아니야. 와, 깜짝. 야, 진짜 다진 고기 떡갈비야. 와, 개맛있다, 이거. 와, 나 너무 놀랬어, 지금. 야, 녹아. 와, 지금 되게 신기하다. 나는 그 햄맛 떡갈비를 내가 이때까지 먹었던 마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먹어본 마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 나 지금 깜짝 놀랐어, 나 지금. 컬처 충격. 일단 이거 아껴 먹어. 이거 아껴 먹자. 이거 아껴 먹자, 아껴 먹자. 이게 이제 그 대게 다리가 이렇게 보면 붙어 있거든요. 이제 마요네즈를 미니멀하게 먹어볼게. 너무 오버. 아, 나는 맛있는 건좀 오버해. 야, 오늘 왜 이러냐? 야, 대게가 이렇게 박혀 있어, 그냥. 나 상상도 안 했어. 그냥 대게야, 대게 다리야. 대게 다리야! 대게 다리야! 대게 살이 안 해. 야, 목미? 진짜 맛있다. 와, 대게 살이 들어있어. 나는 분명히 이건 짭퉁이고, 안에 대게 살이, 대, 그 대게 다, 그 맛살 다진 게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모가 꼭 싸가라 그러더라고. 오늘 첫 출시됐다고 진짜 맛있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마요네즈랑 케첩 뿌려 먹고 있어요. 맛있다. 빨리 한잔하시죠. 그럴게요. 여러분, 19 걸고, 네, 음주 먹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얼음통에다. 이거 죽이죠. 예? 이게 페인트통이야. 페인트통인데 이게 하나 2,000원이거든? 이딱 이게, 어? 딱 얼음통으로 죽이더라고, 여름에. 죽인다. 개맛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거 하면 아재 무슨 소리야. 개맛을 알아? 뭐다 아는 사다 아는 건데. 우리 섹션님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미스키님 어서 들어오세요. 네, 반가워요. 오비. 무궁화 사슴님 반갑습니다. 아우, 좋네. 자, 다 같이 한잔합시다. 짠! 아, 내가 눈, 밥, 신경 못 손톱으로만 깎아갖고, 깜빡하고, 미안합니다. 짠! 네, 오브오브, 예, 오브오브 좋아합니다. 아이고, 우리 블루님, 우리 달콤님, 코코님, 시럽자님, 미스키님, 알긋따님, 엉걸님, 에이님, 코코님, 감사드리고, 여우짱짱님, 어서오시오, 써니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스키님들 짱 고마워요. 누님, 이뻐님도 고맙습니다. 짠! 떡갈비가 뒤진다. 내일 깎고 오세요. 희소식이에요? 블루님? 준마 유나님, 안녕하세요. 네, 불금입니다. 아, 안주 좋습니까? 네. 아우, 좋네. 떡갈비 예술이야. 아껴 뭐. 미숙희님, 감사합니다. 미숙희님, 또 소중한 불풍선 이 방송에. 오늘의 1호풍, 미풍. 감사드립니다. 우리 숙희숙희 미숙희님. 소중한 풍선 1호풍, 감사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가 있어. 감사합니다. 이미 끝났어. 시작이 반. 우리 블루님. 이제 개인적인 일이 있으셔갖고 못올 수도 있다라는 통보를 받아서 내일 오신대요. 아주 더 즐겁게 오늘 방송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뭔 소리야? 사랑합니다. 푸우 형 튀긴 가운데 흰색 튀긴 건 뭐예요? 이건 튀김이 아니라 이거는 버터 오징어입니다. 버터 오징어. 아이구야 청이나 오늘의 2호 별풍. 우리 청이니아우가 또 10개 감사합니다. 아이도 형 오징어도 맛있게 먹으라고. 맛이 있어. 내일은 블루님이랑 100% 데이또 할 겁니다. 대게튀김 진짜 맛있다. 오늘은 이제 고칼로리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한 잔도 외쳐주는 사람이 없네? 원래 삼석잔 빨리 가줘야 되는데 지금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어? 우리 시청자들 많이 변했네? 이제서야 여러분들? 어? 어머나, 지자스! 지자스! 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부처님 옆에 계시다, 아니, 하나님 힌두교 옆에 계시다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신 우리 지자스님께서 11개 감사합니다. 깡총깡총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우리 지자스님 고맙고 다 같이 한번더 간파 아 건배 짠 아이고, 우리 공자님 하나로, 김어찌. 고기모찌 감사합니다. 우리 공자님 고맙습니다. 와, 떡갈비. 내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먹어본 마트 음식 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 단언컨대. 이거 떡갈비야, 햄이 아니라. 와, 아니, 치즈랑. 그냥 고기야. 야. 나 이게 혀가 지저분해. 이게 조명을. 앞에다가 쏘다가, 아, 옆에서 쏘다가 앞으로, 오는 애 큰형님. 오늘의 이건희. 로맨스 써니 큰형님. 33개 감사합니다. 네, 3 더하기 3은 귀요미.
아, 우리 큰형님, 에, 써니 형님. 야, 오늘의 저기, 썩언니. 약간, 썩언니가 아니, 썩언니, 감사합니다. 안 자르고 먹는 상남자. 떡갈비를 누가 스테이크처럼 갈고, 이게 썰어 먹어요. 이게 다 들고, 뭐, 뜯어먹고, 그냥 한 입에 먹고, 우리 떡갈비를 아껴 먹는 거지. 치즈가 진짜 많이 들어갔네. 으앵님께서 세계별 풍선 감사합니다. 야메떼. 여러분들 뭐 바빠요? 응? 우리 시청자분 바빠? 시간 있어? 응? 하얀색 통좀 치워달라고? 아 이게 보기 이 보기가 약간 그래요? 응? 응 치워줄게. 한 잔, 나팔 보호 아우님이 18개. 야, 감사드립니다. 한잔더 하라고? 난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아, 여러분들, 뭐, 열화 같은 성원의 미버. 삼석자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왜들 웃지? 아, 여러분들이 영화,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짠! 네, 감사합니다. 닭다리 먹을 때 됐잖아. 미니수톱 닭다리랑, 야, 나 왜들 그래? 갑자기 또 왜들 그래? 어? 양주댁 뿌뿌님께서 10개로 팬가입 뿌뿌! 감사합니다. 우리 옥지님 오셨군요. 옥지님 귀요미 11개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형 금일 왕꼬치 콜 어떤가요? 왕꼬치 콜, 뭐 다음 잔에 제가 한번 왕꼬치 콜 한번 가볼까요? 네, 할렐레님 요 안에 얼음이 이제 이렇게 차 있어요. 보면 반 정도 지금 약간 살얼음 끼죠? 보시면. 살얼음이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거 못 낀다 그러지? 술 먹을 때 안주 천천히 먹네요. 그럼요. 배부르면 술맛 똑 떨어지거든요. 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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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디. 서리. 서리 싹 끼잖아. 이슬은 좀 아닌 것 같아요, JDY님. 부우님 뒤에 신발 전자레인지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야. 무한 향기야. 그렇지 않아. 네, 미숙희님 들어가셔서,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이제, 봐라, 이제 비 딱, 이거 지금, 어? 전국적으로 막비 오고 지금 안 좋잖아요. 날씨가. 이거 이제 딱 끝나면 이제 여름 시작이다. 이제 딱 시작이야. 이제, 일교차 좀 심해지는데 낮에 엄청 더운. 금방 30도 올라간다, 봐라. 오늘 대체적으로 메뉴 선택이 오지. 계룡산 원숭이님, 우리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한잔더 드시고 왕꼬치 드셔주세요. 그럽시다. 그럽시다, 코코님. 그러십시다. 이거 먹고, 다음 주에 왕꼬치로 해. 오늘 춥지는 않던데? 춥지는 않아요. 춥더만 그냥 시원하던데? 에이에스디님 어서 오세요. 네, 그런 얘기 그만해, 달콤아. 여름보다 겨울이 인정. 저도 할렐리님. 아, 계룡사님 29살이에요? 나이 꽤 있으시네.
저는 겨울이, 여름보다 겨울이 한 15,000배 정도 더 좋아해요. 네. 겨울이 한 15,000배 정도 더 좋습니다. 아. 전 추워서 긴팔에 자켓 껴입고 나갔어요. 나만 추운가? 아. 너무 가시라서 그런 걸 거예요. 본인이 너무 말라서 그럴 거예요. 지방이 너무 없다 보면 좀 추위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탈 수는 있죠. 푸우님 방송 처음 보는데 성격 진짜 좋으시네요. 린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성격 많이 좋아요. 네, 지금 녹화 중이라 성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추워요, 지금 비 옴. 비 오면 춥죠. 우리 회장님 킥뷰가 없어? 아이, 우리 회장님 킥뷰가 없어요? 아이고야, 우리 회장님이, 어? 우리 회장님 킥뷰가 없어. 어? 써. 내거 써. 내거 써. 이것도 봐야지, 또, 이것도, 어? 내거 써, 내거 써. 쿨하게. 뒤에 있는 신발 신을 거예요. 네. 지금도 신고 다녀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다 같이 한 잔, 짠! 아까 또 우리 또 왕꼬치 좀 먹어달라고, 했던 분. 우리 인삼부님, 10개로, 키멋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짠! 이거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어? 우리 사바비 왔구나. 사바비 3개 고마워. 롯데마트 매운 왕꼬치는 항상 기본빵 이상 쳐. 아, 저 친구가 사바비거든요. 저 친구가 아마 지금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 방송 제일 오래 봤을 거야. 야옹 누나보다 먼저 본게 설사밥이야. 예. 저 친구가 지금 저희 방송 3년째 안티거든요. 유일하게 별풍 쏘는 안티예요. 그러니까 안티 활동을 하진 않는데 닉네임이 안티예요. 이제 바꾸라고 권유를 한 30번 정도 했어요. 아, 고집이 드럽게 세요. 3년 동안 닉네임을 한 번도 변경을 하지 않았던 친구예요. 한, 저기, 3주에 한 번씩 와서 3개씩 쏘는 친구인데,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3년째 팬입니다. 안티팬. 저 친구랑 또 이제 유명한 또 친구 있죠. 제 방송에. 니봉알, 소봉알. 소붕알, 네붕알, 둘이 친구예요. 니붕알, 소붕알이랑 소붕알, 네붕알이 둘이 친구인데, 걔네 둘이 자주 오다 요즘 좀 뜸해. 걔네가 조금 이제 있었고, 요즘에 이제 나팔보호지, 그 친구. 그 친구 좀 통이 큰 친구야. 안티 중에서는 나팔이가 사실 큰 손이야. 안티 중에서는 나팔이가 아마 거의 회장급이지. 보통 18개씩 쏘니까. 안티팬 중에는 거의, 이 새끼 거의 원탑이야. 아니, 이분 오드린은 아니지만 오두리, 오 두리.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오두리 해바니 계시 통큰 펜가입을 들어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드리 헵번님에게 박수 한번 진하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오드리님, 100개로 이 방송 2건이 되셨습니다. 이 방송, 써니님이 2건이셨는데, 우리 헵번님이 이 방송의 푸건이, 5건이로 등극되셨습니다. 우리 오드리 헵번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통큰 팬가입 고맙습니다. 아이고, 해빠님이 또 이렇게 또
한잔 먹으라고 또, 또 기분 살려주시니까. 좀 뜸했어. 뭐 하나 했어, 나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라갖고. 작년부터 팬이었습니다. 아, 작년부터 팬이셨어요? 그럼 뭐, 길어야 9개월, 10개월, 짧으면 6개월 차네. 내 방송. 오두리 예뻐님, 어? 푸우클랜에 가입하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두리 예뻐님, 오지기 환영 한번 해주세요. 사랑으로서. 아, 여러분들이 좀 사랑으로서를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 약간 오해 많이 하실 텐데, 그 오해 맞습니다. 빛나님 따라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짠! 자, 빵꼬치 먹었고, 요즘 우리 또 블루 회장님이 보내주신 또 저기 요즈네가 있어야 돼. 어? 요즈네. 요즈네는 이제 마요네즈의 제 애칭이에요. 예, 우리 요즈네는 항상 저에게 약간 많은 양의 지방과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을 사실 선사하지만, 즐거운 그 입맛, 입, 그 맛을, 텍스처를 선물하는 바, 우리 요즈네,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요즈네 한번 싹 한번 뿌려봐. 요즈네. 좀 과하다. 요즈네. 진짜 맛있다. 와, 와, 이거 팔면 대박이겠다. 와, 새우튀김 하면서 이거 생각 잘했네. 새우튀김보다 2천원 비싸. 근데 새우튀김은 새우살이 조그만데 이거는 대게가 꽉 차있으니까. 되게 맛있네. 눈 아파. 눈 아파. 아픈 사람 뭐라 하지 마. 눈 안녕. 푸우 형, 안 맛있는 게 있어요. 그럼요. 저 되게 냉정해요. 마트 음식 웬간하면 내가 이렇게 엄지손가락, 엄지척 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먹을만한데, 뭐, 엄지척은 솔직히 잘안 나와. 진짜로. 왜 도시락을 먹어? 차라리, 그렇게 먹을 바에 차라리, 블루야. 차라리 맛있게 밥을 한 끼를 딱사 먹지. 어? 먹고 싶은 거를. 내 입맛 진짜 까다롭잖아, 누나. 떡갈비는 거짓말이 아니라 아웃백에서 팔아도 오, 역시 아웃백이다 하고 먹을 떡갈비의 퀄리티야. 진짜로. 와, 떡갈비 대박이네. 이거 치즈 떡갈비 이거 미쳤네. 이거 뭘로 만든 거야? 치즈? 이 이름이 뭐야, 정확하게? 어우, 맛있어. 체다 치즈가 내가 롯데 슈퍼에서 이것저것 사 먹고 실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언양 불고기가 팔더라고. 요거 팩도 똑같아, 은박지 팩에. 한 번은 여러분, 롯데 슈퍼에서 언양 불고기가 팔아. 내가 언양식 불고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가격이 좀 심상치 않더라고. 3,600원. 1인분에 14,000원 주고 먹었었는데, 집에서 사갖고 와서 먹었거든. 그 슬라이스 햄 알아요? 그거랑 맛이 똑같아. 거기에 간장이랑 설탕 뿌려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믿어 못 믿어로 이것도 산 건데, 자, 이거 제가 정확한 명칭 불러드릴게요. 가격 7,980원입니다. 중량
3,999g이 맞아?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모르겠어. 어쨌든 두 덩이에요. 가격은 7,980원이고, 이름은 점보 치즈 떡갈비 스테이크네, 씨발. 돼지고기 37% 국내산이 들어갔어. 어쩐지. 아, 어쩐지 부들부들하더라. 돼지고기가 순순두육이 들어가면 이렇게 고기가 부드럽거든요. 37% 돼지고기 순두육이 들어갔네. 갈비살 27%, 뒷다리살 30%로 만들었어. 하이델트 치즈가 20.4%, 자연 치즈가 70%, 뉴질랜드 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산도 조절제로 우유가 들어갔고요. 수입산 우유가 들어갔네요. 아, 유화제니까 식품 첨가물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로마노 치즈 페이스토. 아, 치즈는 아니고, 아, 치즈 페이스토가 들어갔어. 어쩐지 약간 맛이 되게 풍미가 있더라고. 산도 초절제. 아, 우유랑 함께 들어갔겠죠. 자, 이제 소고기 갑니다. 아, 너무 놀라면 트름하거든, 여러분. 소고기가 111% 들어갔는데, 국산이 74%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백설 갈비 양념이 들어갔고요. 참기름, 소금, 복합 조미료, 향미 증진제가 들어갔으니까 감칠맛이 나겠죠. 카라멜 색소 들어갔으니까 시꺼멀 거고. 혼합제재, 이것도 산도 조절제죠. 혼합제재 들어갔고. 근데 대체적으로 제품을 보면, 아,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간 걸 보니까. 이거 한 덩이는 진짜 내가 먹고 싶은데, 다 먹고 싶은데, 내가 진짜 동생 먹이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냥 밖에서 파는 떡갈비보다 맛있어. 떡갈비 한정식집 있어요. 1인당 18,000원짜리. 여기 덕이동에. 거기보다 그 떡갈비보다 맛있어. 와, 치즈. 스테이크랑 떡갈비랑 섞어놓은 맛이야. 아, 요즘 사람들 그럴까? 또, 아, 계속 오바를 해. 응? 전 맛이 진짜 내 입에 맞는 걸 찾으면 오바하는 성격이에요. 여러분, 마트에서는 나올 수 없는 퀄리티니까 내가 오바를 하는 거야. PPL 아닙니다. 자, 이건 PPL이에요. 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 네, 이건 PPL입니다. 신발 조립부죠? 네, 퀄리티 개질입니다. 나이키 아디다스에서 10만원 초중반대 판매하는 신발. www.redtrain.kr로 접속하셔서, redtrain, redtrain, 가입하셔서, 가입하실 때 빅파파스, BIGPAPAS, 빅파파스, 네, 추천인 코드 넣으시면, 예, 이게 현재 69,000원에 판매, 그것도 가뜩이나 저렴한데, 절반가에 판매해요. 근데 49,000원에 2만 원더 혜택 보십니다. 근데 지금 제품 대부분이 지금 품절이에요. 사이즈가 로열 사이즈들이 너무 많이 나가갖고 그냥 알고만 계세요. 신제품도 출시되니까. 근데 풀을 통해서만 할인이 됩니다. 참고로 사이트는 네, www.redtrain.kr입니다. 네, 레드트레인 redtrain.kr. 한잔합시다. 쳐주세요. 귓방맹이를 쳐발라, 이 꽃돼지, 이 새끼야. 형이 인마 돼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디서 사칭하고 지랄이야? 짠. 푸는 레드 트레이닝과 함께 합니다. 스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스폰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사업입니다. 제 사업이에요. 아, 요네즈.
요즘에 오빠가 CEO세요. 이 쿠루라는 회사는요, 여러분, 중국의 몇십조 원의 자산 가치가 있는 큰 회사예요. 중국 계열 회사입니다. 근데 이 쿠루라는 브랜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게뭔줄 알아요? 제가 왜이 회사를 좋아하냐면, 이 쿠루의 뜻이 코리아를 크게 확대시킨 거예요. 구글도 그렇게 확대시켜서 구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쫙 나오는 거잖아요. 이 쿠루라는 것도 코리아로 확대시켜서 쿠루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쿠루사의 이 마크가 잘 보시면 이게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그냥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방패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지도예요.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져서. 뿅!